지금 가족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고, 선생님들이랑 어느 정도 정리도 했어요. 쓰레기랑 가져가야 할 가구들. 이런 큼직큼직한 것들은 폐기물 처리를 할 거라서. 그리고 여기는 그냥 그대로 둘 거라 안 뺐습니다. 중요한 아트 팁들. 이렇게 찍으니까 되게 넓네요. 이거는 이제 폐기물로 버려달라고 할 거고, 저 나무도 이제 안녕입니다. 이런 조명들도 다뗄 건데요. 말을 하니까 울리네? 생각보다 큰가 봐요. 여기 오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생각보다 크다였거든요. 이것도 버리고, 여기는 그냥 이대로 살릴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충분히 예쁘기 때문에 이런 칠 같은 것만 좀 다시 하면 될것 같아서 요것도 칠만 좀 다시 하면 되겠죠. 여기도 수납장이거든요? 여기로 있는 건가? 이렇게 수납장이었어서 요것도 그냥 살리기로 하고 이것도 칠해서 다시 쓸 거고요. 이건 산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사용하고 얘네들이 조금 아까운데 이거는 가져갈 순 없고 꼭 철거를 해야 하는 애들이라 그래서 철거를 할 거고요. 여기 이거는 붙어 있어요. 벽이랑. 그럼 붙어가지고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여기가 탕비실이라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다 시술대를 넣을 거예요. 그러려면 저 뒤에 벽에 몰딩도 없애야겠죠? 몰딩을 다 없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벽에만 콘센트가 있잖아요. 바닥에 콘센트를 심을 거예요. 바닥도 지금 조금 칙칙하니까 환하게 바꾸고 바닥이 투톤이라서 원톤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또 천장을 보시면 천장을 제가 저번 리모델링 때 안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천장에 울고 난리가 나서 천장도 싹 새로 도배를 할 거예요. 이렇게. 1일차. 지금 바닥에 이렇게 콘센트 매립하려고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요. 벽에 저 몰딩들 있죠? 다 떼고, 가벽 떼고, 여기 떼고, 반대편에도 기둥이 있었어요. 이거 못 뗀다고 하셨는데 떼주셨네. 이거 떼고, 까지. 뭔가 생각보다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금요일이 끝난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토요일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당황스럽지만, 다시 잘 조율해 보는 걸로. 많이 됐네. 주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회를 먹어야지. 여긴 태안이고 숙소는 저기 카라반입니다. 일부러 카라반으로 잡았어요. 물이 빠지는 건가? 들어오는 건가? 여기서 그냥 해야겠네. 응? 네. 여기인가? 그래. 오, 바로 밖에
바다가 있어서 뭔가 날씨가 좀 안 추웠으면 이걸 열고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자연산 광어입니다. 1kg인데 자연산인데 4만원이에요 이건 상차림에 같이 주신 것 같고 막장에다가 먹어야지. 짠하시죠? 짐을 옮기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졌다. 바닥도 너무 예뻐. 이렇게 페리 단상을 짰어요. 여기도 이거 엄청 길어요. 3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 조금 넘나? 캐비닛도 짜고 이것도 짰습니다. 밑에 매립도 했어요. 여기는 대리석을 올렸어요. 약간 전체적인 컨셉이 베이지 우드톤? 완전 거울이 짱 더러워. 이제 청소할게요. 다시 놓기 시작한 예쁜 꽃들. 이번 꽃은 아는 지인분이 이제 꽃을 한다고 하셔서 그분 통해서 받은 꽃이에요. 종류가 너무 많고 진짜 향기가 진짜 좋아요. 여기는 많이 보셨을 이건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여기가 그 손 씻는 곳이고 그 이쪽 옆이 이제 패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예쁘죠? 이 전등은 원래 있던 전등을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앞치마도 바꿨는데 이렇게 두 분 다 똑같은 거거든요? 꽃 들어간 걸로 바꿨어요. 베이지색. 너무 예쁘죠? 저도 이걸로 할까 하다가 저는 앞치마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원래 있던 거 쓰는 걸로. 딱 들어오면은 여기에 이제 신발장이 있고요. 신발 갈아 신고 들어오시면 되고 여기가 손 닦는 곳. 그 옆이 패드인데 아직 완벽하게 다 치우질 않았어요. 뭔가 동선이 아직 다 맞질 않아서 일단은 스탠드 올려놨고 조금 더 큰 곳이 탕비실이고 좀 더 작은 곳이 제 수강룸입니다. 수강룸 뒤에는 창문이 있어서 조금 더 밝고요. 그리고 진열장을 훨씬 더 길고 한 줄 더 뽑았어요. 밑에 그 리아브는 여기다가 뒀고요. 저게 자리 차지를 안 해서 좋더라고요. 이 스탠드랑은 아직 제자리를 못 찾은 애들이라서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이번에 캐비닛을 하나 제작을 했어요. 안에 저희 옷도 걸고 손님들 옷도 걸어드리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완벽하게 정돈이 된 건 아니지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대리석입니다. 대리석으로 제작을 했고요.
대리석이 이 테이블 하나 가격보다 더 비싸요, 진짜. 근데 대리석을 포기할 수 없어서 했고, 의자는 이게 너무 새 거라 이거를 그냥 갖다 놨는데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상황 봐서. 그리고 이것도 원래 쓰던 건데 이 장은 이렇게 칠을 했습니다. 약간 레트로한 느낌이 나죠? 여기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CCTV랑 스피커, 아이패드 있고 지나간 아트들. 그리고 이 왕 큰 거는 공기청정기인데 이거는 엄마가 사주셨어요. 완전 크죠? 진짜 공기를 밑에서부터 다 빨아들여가지고 완전 청정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탕비실이랑 수강룸은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보여드릴 순 없고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위에 반가벽 설치해서 천장이 높아가지고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임페리얼 흡진기거든요. 근데 원래 패디용으로 썼던 건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저희가 관리를 좀 못했더니 쏙 때문에 여기가 녹았어요. 그래서 이걸 분리하고 새로운 걸로 갈아 끼우려고 합니다. 새로운 필터도 있길래 필터도 새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거로 바꾸면 나쁜 점은 LED를 못 써요. 여기 원래 임페리얼 흡진기 장점이 LED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이게 달려있으면 요 선을 통해서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로 나옵니다. LED가 나오는데 요 그냥 일반 커버를 씌우면 LED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 후드형이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LED는 포기할게요. 어디가 아프지? 끝! 뭔가 되게 컴팩트한 느낌의 흡진기가 되었어요. 굉장히 얇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려고 발받침대를 샀는데요. 이게 지금 주문 제작이었고 7만원짜리입니다. 약간 조악해 보이긴 하지만 주문 제작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딱 맞아서 쓰면 되겠다 싶고 옆에는 왜 없냐면 반품을 갑니다. 이유는 여기가 이렇게 파손됐는데요. 이게 지금 엄지손톱만 하거든요. 너무 파손이 커서 문의를 했더니 갑자기 여기서 판매하는 비트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를 추가로 주겠다는 거죠. 이건 그냥 쓰고. 근데 진짜 약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비트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비트를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교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여기 올 때부터 지금 이게 보이세요? 지금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런 박스로 왔거든요. 이때 파손이 된 게 아닌가. 박스가 여기가 그냥 다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박스로 와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이게 주문 제작이 맞는지. 어쨌든 다시 포장을 해서 넣어야 돼요. 이거 한 10일 가까이? 일주일 정도 기다렸는데 조금 슬프네요.